사장님께서는 어떤 기업 좀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설기계 3사를 전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구나. 주가도 잘 가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HD 현대 인프라코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추천드리는 매수 관점의 얘기가 왜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다른 어떤 테마적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적에 의한 이 주가가 정직하게 좀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오히려 신고가가 매수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뭐 3사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HD 현대 인프라코가 그전에는 이제 사명 바뀌기 전에는 이 두산 인프라코였잖아요. 근데 이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이미지는 이 중국과 뗄수 없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이 HD 현대 인프라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업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어떤 유럽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변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중소형 어떤 이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 어떤 굴삭기나 이런 부분이 마진이 많이 남긴 남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 쪽과 또 대형 쪽에서의 건설 기계에 대한 제품 믹스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현대 어떤 그룹사를 통한 현대 로템이나 이쪽에서의 방산에 대한 방산 엔진에 대한 수주 부분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로서도 부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뭐 폴란드 쪽에서의 K2 전차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HD 현대 인프라코의 방산 엔진에 대한 이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코를 관심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설 기계 쪽은 아무래도 뭐뭘 사도 사실 좋은데 그 안에서도 HD 현대 인프라코 괜찮다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저는 목표가 13,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13,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